그렇게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요. 모니터 불량 아니면 그래픽카드 불량. 키자마자 바로 나오진 않네요. 그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한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갑자기 이렇게 현상이 되면서 게임할 때가 딱 그러더라고요. 게임하다가 딱 꺼지고 엊그제? 엊그제도 그랬고요. 엊그제는 아예 계속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는 켜지는데 딱 로스트 아크 게임을 키면 바로는 안 나오시는 거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 테스트 해보고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일단 테스트 해보고 네. 만약에 이제 저희 쪽에서 깨지는 게 나와야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차피 에이스 기간은 남아 있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보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연 도수가 이런 게 시리얼 넘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 네.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건 컬러폴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네. 아마 PD가 이때 잠시만요 다 비슷하게 구입했을 거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픽 카드만 예 이거 전체적인 거는 아 꺼졌다.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픽 카드 불량 맞네요. 네. 지금 나갔잖아요 화면이. 맞아요. 네, 그래픽 불량이에요. 이것만 따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거만 따로 사신 거랑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9400F니까 아마 그 세대니까 한 2년, 3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마 그때 같이 바꾼 거여가지고. 2년, 3년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좀 주셔야 돼요, 이게. 네. AS 보내고 왔다 갔다 택배로 해야 되는 거라. 네. 일단은, 재부팅 됐네요. 그래픽 카드 불량이에요. 100%고. 이거는 저희가 대행해서 해드리도록 네. 하고. 아마 점검비까지 하면 조금 더 추가될 거예요, 비용은.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거 새 거 살려면 30만원 넘어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확인해보고 테스트까지 해서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다 되면. 네.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안으로 될 거예요. 아니면 네. 혹시 어쨌든 이게 한번 고장이 났는데 ES를 해도 또 완벽하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혹시 뭐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가지고 설치 같은 것도 혹시 해줘요? 가능하죠. 아, 네.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요. 지금 이거 설레면 그래픽 카드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3060밖에 없고 네, 지금 그래픽 카드는 재고가 없어요. 아 그래픽 카드 재고가 재고가 없어요. 아니면 사더라도 주말에 되실 거고 근데 이거 비슷한 거 1660이면 1660 슈퍼가 지금 30만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AS 기간은 만약에 남아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아무튼 뭐 리퍼로 교체를 해주니까 네.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가는 손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또 돈 주고 살려면 물론 이제 9400F에는 지금 뭐 나오는 그래픽 카드 2060까지 아니면 3060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060으로 넘어가게 되면 100만원 100만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50만원 넘어요. 50만원 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AS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비용이 벌써 이거 살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확실하게 AS 기간이 얼마 남은지를 만약에 그러니까 기간이 넘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네네 연락 드릴게요. 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 드리고 없으면 뭐 제가 교체해서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해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손님이 방금 왔다 가셨고요. 네, 요거는 네, 이렇게 이제 네, 컬러풀 제품인데 요게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 났습니다. 네, 쓰다 보면 그냥 저절로 꺼져요. 네, 뭐 연결이나 이런 거는 뭐가 묻었냐, 이거 먼지냐? 컬러풀 제품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AS 기간은 뭐 구입하신 지 2년 정도 됐다, 2년 6개월, 2년 정도 됐다고 하시고요. 요거는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손님은 모르시더라고. 맨 처음에 통화할 때 통화 내역을 녹음한 게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AS 기간이 이제 사신 지 얼마 됐냐 제가 여쭤봤죠. 사신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2년 6개월 정도, 뭐 날짜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2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S 기간이 남았는데 차라리 AS를 받는 게 어떠냐, 그래요? AS 기간이 남아있나요? 물어보더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AS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컬러풀 제품이니까 웨이코스에서 하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